여기가 코코미랑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같아. 여행자, 여기 기억나? 저번에 와타치미 섬에 왔을 때 여길 지나쳤던 것 같은데? 그때 네가 황새치 입었는데 대장도 했었잖아. 히히, 너무 오래전이라 저항군 병사들이 널 기억할지 모르겠네. 와타치미 섬도 많이 변했겠지? 일단 근처를 좀 둘러볼까? 적이 많고 아군이 적으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적이 적고 아군이 많으면 전면 승리를 거둬야 한다. 연해의 도적은 수송선이 있기 마련이니 배를 불태우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로님, 결론이 나셨나요? 응! 상군오미안님이 남기신 묘책 모음집으로 우인단의 배가 근처에 정박해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어. 그래서 놈들이 그렇게 판을 쳤겠지. 두 팀으로 나뉘어서 한쪽이 그들의 주의를 끌고 다른 쪽이 배를 태워버리면 도망갈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상고노미아님은 병력이 부족할 땐 병력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지. 만약 전부 패하면 단번에 붕괴되기 쉬우니. 그럼 제가 돌아가서 지원을 요청할까요? 시간이 없어. 움직임을 보니 놈들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거야. 상군오미안님의 묘책 모음집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잠복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 병력이 부족하니 일단은 포기다. 놈들이 떠나는 걸 보고만 있으라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사실 상군오미안님의 묘책 모음집에는 궁지에 몰렸을 때 지원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지원군? 누구지? 고로! 너 여기서 뭐해? 대장! 와타치미 섬에 돌아온 겁니까? 다행이다! 역시 상군오미아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군! 마침 잘 왔어! 최근 우인단의 잔당이 유달리 날뛰고 있어. 이번에 우린 그들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미리 여기에 잠복했지. 근데 병력이 부족해서 두 팀으로 나눌 수가 없어. 네가 놈들의 주의 좀 끌어줄 수 있을까? 알았어. 우인단이 또 나쁜 짓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좋아. 시간이 없어. 난 사람들을 데리고 뒤로 가서 배를 불태울게. 나중에 합류하자고. 조심해. 금방 돌아올게. 저항군이 우릴 기억하고 있었네. 우리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자고. 큰일이야. 누가 우리 배를 태워버렸어. 비겁하게! 다들 빠져! 물러날 곳도 없어! 혼대를 보여주자고!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면 놓쳤을 텐데! 네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코코미의 묘책 모음집이야? 페이몬도 볼래! 와, 엄청 두껍네! 사실 이건 일부에 불과해. 나한테 다섯 권이나 더 있어. 그렇게나 많이? 상고노미아님의 술책은 언제나 빈틈이 없지. 이건 상비 묘책 모음집이니 좀 많을 수밖에. 그래도 이 묘책 모음집 덕분에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으아, 이 많은 걸 적으려면 엄청 오래 걸렸겠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대장! 황새치 입원대를 다시 넘겨받으려고 와타치미 섬에 돌아온 건가요? 다들 보고 싶어 한다고요? 산고노미아님께선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 군대 병력을 줄여서 사람들의 생산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절반 정도의 병력은 아직 별동대 편성을 유지한 상태로 각 소대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찰이나 건축, 농경일을 맡고 있죠. 며칠 전엔 주택 건축보단 전선에 남아서 싸우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던 동료도 있었어요. 저항군 사람들은 다들 여전하네. 참! 우린 코코미가 축하연에 초대해서 왔어. 고로, 코코미는? 상고노미아님이라면 아마 보로우 마을에 계실걸?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겨서 친히 처리하러 가셨을 거야. 우리도 이제 가봐야겠다. 참!
가면서 병사들을 좀 주의 깊게 봐줘. 요즘 병사들이 좀 산만하던데 이유를 모르겠어. 다들 나한테 말하길 꺼리더라고. 전에는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들 숨기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지 걱정이야. 그래, 우리도 저항군 병사들이랑 얘기하고 싶어. 출발하자, 여행자. 넌 황새치 2번대 대장? 네가 누군지 알아. 네 덕분에 와타치미 섬이 지금의 평화를 얻었어. 황새치 2번대의 대원은 아니지만 전에 타타라스나에서 널 봤거든. 양군이 대치했을 때 네가 진두 비무에서 홀로 막부무사 여럿을 상대했잖아. 엄청 멋졌다고.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얼마든지 말해. 다들 산만하다고? 맞아. 나도 어느 정도 느꼈어. 다들 아직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런 걸 거야. 전쟁터에선 누구든 희생될 수 있으니 다들 긴장했을 테지. 갑자기 전쟁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지.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다 일상으로 돌아올 거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산구노미아님이 계시는 한 와타치비 섬은 무사할 거라고. 우린 다 그렇게 믿어. 이젠 너도 돌아왔으니까 더 안전해지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엄청 열정적이네.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평화가 최고야. 어? 너 좀 마치 이군데?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적은 아닌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다들 좀 산만하다고? 그런가? 난 모르겠는데. 내가 평소에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 내가 볼 때 그들은 항상 시끌벅적한 것 같거든. 힘들게 얻은 평화니까 제대로 누려야지. 이렇게 햇볕을 쬐고 바닷바람을 쐬는 게 지금 내 인생의 전부야. 제대로 된 답은 못해줘서 미안. 산고노미아님께 물어봐. 그분은 뭐든지 다 아니까. 으아, 잠들기 직전이네. 방해하지 말고 다음 사람한테 물어보자. 또 무슨 일이야? 쉬는데 방해하지 마. 산고노미아님은 무슨 생각이신 건지 어떻게 평화회담에 동의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텐요 봉행 녀석들은 믿을 수 없어. 우인단이랑 결탁해서 우리랑 계속 전쟁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정말요? 믿을 만한 소식입니까? 당연하지. 우리 쪽 사람이 우인단이랑 싸울 때 마침 놈들이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걸 발견했대. 역시 텐요 봉행 녀석들 도둑놈 신부는 어디 안 간다고요. 산고노미아님도 순진하시지. 어떻게 그놈들을 쉽사리 믿을 수가 있죠? 조용히 해. 누가 왔어? 무슨 얘기 중이야? 대장, 돌아왔군요. 방금 한 얘기 대장한테 말해도 될까요? 아니야. 산고노미아님이 뽑은 사람이니까 평화회담에 동의할지도 몰라. 대장은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대장, 와타치미 섬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여긴 무사태평화입니다. 산고노미아님은 마을에 계실 겁니다. 거기로 가봐요.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텐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 마을에 가보자.
여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대장. 산고노미아님이라면 아마 마을에 계실 거예요. 말해라, 와타치미 섬에서 산 물건을 몰래 텐요 봉행에 넘겼지? 애초에 텐요 봉행의 상인이 와타치미 섬에 와서 장사하는 것부터 이상했어. 이번엔 할 말 없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처음부터 와타치미 섬에서 장사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어. 끌고 가. 잠깐만, 코코미 왔구나. 여기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빨리 와봐. 산고노미아님께 보고합니다. 이 상인한테서 수상한 행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자는 장기적으로 구매만 하고 팔진 않았는데 가진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텐요 봉행에 몰래 운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전... 자, 다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같이 심호흡 한번 하자고. 좀 나아졌지? 마치다, 우치무라. 너희들이 와타치미 섬의 안전을 걱정하는 건 알아. 하지만 이 상인분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해명할 권리는 줘야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고, 잘못이 없다면 함부로 의심해선 안 돼. 와타치미 섬에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의 근거에서 일을 처리하니까. 상인분, 제 부하가 문제를 제기했으니 해명 부탁드립니다. 판단은 제가 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와타치미 섬에서 장사하면서 당연히 축적해둔 물건이 있습니다. 좀 오래 뒀다가 값이 오르면 팔려고 했죠. 근데 우인단에게 약탈당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고생이었다고요. 물건도 뺏겼는데 신문까지 당하다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꼭 우인단에게 뺏겼을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게다가 텐요 봉행은 우인단이랑 결탁했다고요. 당신 물건을 우인단에게 주나 텐요 봉행에게 주나 그게 그거지. 뭐요? 텐요 봉행이 우인단과 결탁해? 그건 어디서 들은 정보입니까? 전 처음 듣는다고요. 그들이 결탁했다고 해도 저랑은 관계없죠. 전쟁도 다 끝났는데 텐요 봉행이 우인단과 결탁할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쿠조 가문의 대리인을 만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는 길에 병사들도 그 얘기를 하던데, 코코미, 너 뭐 아는 거 있어? 그런 보고를 받긴 했어. 이제 곧 텐요 봉행과의 평화회담이야. 이번 회담은 카미사토 가문이 주최했지. 중립된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야. 나랑 쿠조 사라는 각자 호위병들을 데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할 거야.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쿠조 가문과 우인단이 여전히 결탁해서 와타치미 섬을 전멸시킬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니. 그게 진짜라면 평화회담은 함정일 수 있지. 카미사토 가문마저 개입했을 수도 있고. 상인님, 우인단한테 물건을 약탈당한 게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진짜입니다. 우인단이 제 물건을 빼앗고 저쪽으로 도망쳤어요. 저쪽에 비밀기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저희가 물건을 되찾아드리죠. 잘 풀리면 당신의 무죄도 증명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우인단과 텐요 봉행이 결탁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불만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상고노미아님. 마치다, 우치무라, 너희는? 산고노미아님 본부에 따르겠습니다. 좋아. 여행자, 아니 황새치 2번대 대장, 나랑 같이 이 사건을 조사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나중에 어떻든 지금은 평화시대니까. 그리고 넌 와타치미 섬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 테니 호칭은 유지하지만 친구처럼 지내면 돼.
우인단한테서 물건을 찾아내면 그 상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인단이 텐녀봉행과 결탁했다는 소문도 제대로 조사해야 돼. 가만히 있어! 두리번거리지 마. 상고노미아님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가 꼭! 상인이 말한 우인단 야영지가 여기일 거야. 배치로 봐선 원래 추추족의 야영지였는데 지금은 우인단이 차지한 것 같아. 우와, 경비가 삼엄하네.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면 돌파는 무리야. 하지만 여기 지형은 우리한테 유리해. 위치도 안 들켰고. 적은 드러나 있고 우린 숨어 있으니 책략을 쓸 절호의 기회지. 내가 볼 때 대책은 총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우두머리를 먼저 잡는 거야. 이나즈마에서 우인단의 세력은 약해. 남은 건 잔병들 뿐일 테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우두머리부터 제압한다면 나머지 병사들은 자연스레 무너질 거야. 두 번째 대책은 상황의 흐름을 타는 거지. 저쪽에 쌓여있는 화약통들 보여? 몰래 화약을 터뜨린다면 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어.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면 상대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리고 전투력도 떨어지겠지. 마지막은 지형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야. 여긴 바다 근처라 기후가 아주 습해. 내가 주변에 수증기를 끌어오면 너의 번개의 힘으로 적을 마비시키는 거지. 역시 코코미야. 벌써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근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세 가지 방안의 차이는 주로 실행자 자신의 능력에 달렸어. 위에서 기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무력에 대한 요구가 높지. 폭발로 상대의 병력을 한 번에 감소시키면 정면 전투는 필요 없지만 기척을 숨기고 위치를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지형을 이용하려면 전투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해서 장기전이 될 수도 있어. 넌 어떤 전술이 좋아? 너도 나처럼 교묘한 계략이 좋구나? 나도 이 전술이 좋아. 위험성이 가장 낮으니까. 그럼 제대로 협력해서 저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주자고. 규모는 예상과 비슷하네. 우인단도 깜짝 놀랐겠지? 역시 끝나지 않았어. 잘했어. 코코미의 전략 덕분이야. 어떤 전략이든 결국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전투의 승리는 나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야. 맞아! 페이몬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야! 근데 우인단이 추추족 야영지에 숨어서 이렇게 오래 주둔했을 줄은 몰랐네. 대체 목적이 뭘까? 설마 병사들이 말한 것처럼 벌써 텐녀봉행과 결탁해서... 이 야영지를 제대로 조사해보자. 만약 상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물건이 여기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주변을 둘러보자! 이건 우인단이 비축한 식량인가?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은데 이 녀석들 평소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우리가 찾는 게 이거 같지 않아? 안에 뭐가 많네. 텐녀봉행 표식이 있는 것도 있으니 맞을 거야. 우와, 여기 폭탄 제조 원료가 가득해. 너무 위험하잖아. 코코미한테 여길 제대로 처리하자고 하자. 코코미! 코코미!
상인의 물건을 찾았어. 이거 봐. 알겠어. 아니야. 그냥 다른 생각 좀 하느라. 어디 보자. 맞아. 그 상인이 잃어버린 물건이야. 식량, 약재, 농기구. 다 전쟁 후에 필요한 물건이네. 이걸 모아둔 건 좋은 값에 팔고 싶어서겠지. 근데 텐류봉행에 부족한 물건은 아니니 굳이 텐류봉행에 가져갈 이유도 없겠네. 이 기회에 떼돈 벌려는 상인일 뿐이지 마츠다랑 우치무라가 말한 정도는 아니야. 일부러 이런 필수품을 쟁여둔 것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 이대로 물건을 그냥 돌려준다고? 좀 찝찝한데. 걱정 마. 이런 경우도 이미 생각해봤으니까. 최신 전후 임시법령에서 필수품의 가격 상한을 제한했어. 이 물건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람들 손에 넘어갈 거야. 그가 법령을 미리 읽었다면 이런 날벼락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왠지 코코미는 뭐든지 다 내다보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텐류봉행과 우인단이 결탁했다는 소문은 실마리조차 없는걸. 마침 에너지가 부족할 때 말이야. 어? 코코미,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물건을 돌려주러 가자. 곧 축하연이니까 이런 별거 아닌 일들은 빨리 끝을 봐야 해. 좋아! 우리도 평화로운 와타츠미 섬에서 축하연을 열고 싶어! 그건 제 물건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상구노미아님! 여기 대장님도요! 거 봐요! 내가 억울하다고 했죠? 당신이 사전에 우인단이랑 합의했을지도 모르지. 우인단 야영지에서 얻은 정보를 볼 때 그가 우인단과 왕래한 정황은 없었어. 우인단의 방식대로라면 분명 증거를 남겼을 테니까. 하지만... 하지만은 없어. 물건을 찾았으니 약속한 대로 누명을 벗겨줘야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당신 같은 쫄병들은 평소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 트집만 잡고 이제 잘못을 알겠죠? 너무 의기양양하지 마세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최신 법령에 따르면 악의로 필수품을 축적한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의 물건이라고 인정했으니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죠. 이 물건들은 모두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벌금도 내셔야겠습니다. 금액은... 잠깐만요! 상고노미아님은 제 편 아니셨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전 와타츠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로서 신상 필벌의 법칙을 따릅니다. 공을 세우면 상을,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거죠. 결백은 증명했지만 당신의 행동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건... 뭘 봐? 어서 데려가! 벌금이나 내시지! 산구노미아님, 그가 다 자신의 물건이라고는 했지만 어딘가 이상합니다. 텐류 봉행의 표식이 있는 건 맞겠지만 다른 건 그의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들은 신사에서 사용하는 물건 같고요. 우인단이 빼앗은 물건들이 섞였을 거야. 신사 관련은 나한테 맡기고 나머지 물건의 주인을 찾는 건 너희한테 맡길게. 수고 좀 해줘. 수고라뇨? 아닙니다. 하지만 산구로미아님, 이번엔 저들의 덜미를 못 잡았지만 텔료 봉행이 우인단과 결탁한 건 우리 쪽 사람이 똑똑히 봤습니다. 평화회담은 부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알겠어. 내가 더 생각해보지. 신사 관련 물건은 산호궁으로 가져갈 거야. 괜찮다면 같이 갈래? 와타츠미 섬의 정서는 다른 섬들과 조금 다른데 적응이 됐나 모르겠네.
이 마을은 나도 아주 오랜만에 온 거야. 요즘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아져서. 나중에 기회되면 와타치미 섬의 옛 신사에 같이 가보자. 사실 와타치미 섬의 신사는 산어궁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 거긴 와타치미 섬의 일곱 신상과 가까운 곳이었지. 그 당시에 와타치미 섬은 막부처럼 쇼군을 우러러보진 않지만 그녀의 존재는 인정했어. 하지만 그 검에 우리 와타치미 섬을 수호하던 마신이 베이고 난 후 그때의 신사는 버려졌어. 그때부터 와타치미 섬과 막부의 관계는 미묘해졌고 서로에 대한 편견도 점점 심해졌지. 이번 평화회담에서 텐뇨봉행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려고 했어. 원안은 언젠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거니까. 상고노미아님,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처음보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평소에 건강 잘 챙기세요. 상고노미아님은 저희가 가장 의지하는 분이니. 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상고노미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막부군이랑 그렇게 오래 싸웠는데 이대로 평화회담을 하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들과 화해하면 저희 수호했던 마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까? 아이, 됐어.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평화롭게 살면 좋지. 그건 나도 알지. 하지만 적어도 태도는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쉽게 타협하면 안 돼요. 저도 압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잘 처리할게요. 다행이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상고노미아님. 상고노미아님? 아이고, 여기서 만나 뵙게 될 줄이야. 제 딸이 올해 무녀 선발에 나가게 됐거든요. 산호궁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상고노미아님은 마음씨가 고우시니 잘 대해주실 테니까요. 아휴, 기회 되면 상고노미아님께 잘 배우라고 늘 딸에게 말하곤 했어요. 상고노미아님은 젊은 나이에 처세에 능하시고 똑똑하기까지 하시니 딸아이는 상고노미아님을 본보기로 삼아왔답니다. 따님이 산호궁에 오게 된다면 제가 잘 봐드릴게요. 상고노미아님, 드디어 만났군요. 올해 농업생산 감소에 대해 보고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상고노미아님, 이분은 황새치 2번대 대장 아닙니까? 앞으로 이분이 와타치미 섬에 남게 되는 건가요? 상고노미아님! 휴, 다 들어드릴 테니 다들 진정하세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보고서로 작성해서 산어궁에 보내주세요. 시간되면 천천히 회신해드릴게요. 괜찮아? 그치? 나도 머리가 좀 아프네. 상고노미아님, 여기 계셨군요.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제사용 물품이 있어서 약탈당한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 그건 내가 다 찾아왔으니 걱정 마. 정말요? 역시 상고노미아님 대단하세요. 최근 공문은 정리해서 상고노미아님 책상에 올려뒀어요. 또 일정에 의하면 오늘 방직업 발전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 일정 지금? 네, 멀리서 온 두 아가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어. 너랑 와타치미 섬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일부터 끝내야겠네. 내일 산어궁 입구에서 만나. 같이 축하연 준비하자. 축하연! 맛있는 거 많아?
당연하지. 와타치미 섬의 전통 음식도 있으니 마음껏 먹어. 좋아! 그럼 내일 보자고! 응. 어? 코코미는 아직 안 왔나? 이상하네. 코코미가 지각할 사람이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 코코미가 지금까지 안 오다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저기 있는 병사한테 물어보자. 상고노미아님을 찾고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상고노미아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여기 없다고? 그럼 우린 돌아가야 하나? 꼭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고노미아님이 남기신 상비 묘책 모음집에 이런 상황의 해결법이 있던 것 같거든요. 제98조. 멀리서 온 손님이 날 찾으실 때 내가 없다면 남쪽의 자염나무 앞으로 모시면 된다. 비고에 상고노미아님이 아무런 당부를 하지 않으셨고 특별한 손님일 때만 해당된다고 적혀있네요. 두 분은 멀리서 온 손님이시겠죠? 이 묘책 모음집은 제가 계속 갖고 있었으니 맞을 겁니다. 역시 코코미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구나. 코코미가 말한 것으로 가보자. 이쪽이 맞나? 왜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지? 묘책 모음집에서 말한 나무, 저 나무 같지 않아?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자! 코코미! 여기 있었구나! 같이 축하할 준비하기로 했잖아! 너이구나. 미안, 오늘은 상태가 안 좋아서. 어디 아파? 우리가 금방 의사 데려올게. 아니야. 내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그래. 에너지... 설마 코코미는 인간이 아닌 거야? 아니, 비유일 뿐이야. 부끄럽지만 난 계속 그런 전지전능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느꼈구나. 숨기는 실력이 아직 부족한가 보네. 더 단련해야겠어. 사실 난 윗사람 위치에 어울리지 않아. 애초에 난 병서를 읽고 망료가 되는 게 꿈이었어. 사람들과 얘기하고 기분 맞춰주고 눈치 보고 이익을 분배하는 건 나한테 아주 번거로운 일이야. 난 사람들의 신임과 존중을 받는 데엔 소질이 없어. 아니, 발들여놓고 싶지 않던 영역이라고 해야 맞겠지. 하지만 혈통 때문에 아라이토가미 무녀의 자리는 결국 내 손에 넘어왔어. 좋든 싫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여기에 와서 책을 보고 잠시 쉬곤 해. 걱정 마. 업무에는 지장 없으니까. 축하연 준비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 오늘 저녁에 또 연설이 있어. 병사들에게 티내면 안 되는데. 어렵게 얻은 평화니까 다들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거든. 우리가 도울 일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천천히 회복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병서를 들으면 더 빨리 회복할지도 모르지. 저번에 읽다만 책이 있는데 어디 뒀더라? 우리가 찾아줄게! 그리고 코코미한테 읽어주면 기운 차릴 수 있을 거야! 진짜? 고마워. 역시 너희가 와타치미 섬에 돌아와서 다행이야. 에너지가 충분할 땐 나도 사교성이 좋은데 말이야. 난 모르는 사람이랑 말할 때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거든.
여기 공문이 엄청 많네. 코쿠미는 쉴 때도 공문을 처리해야 하는 건가? 산호궁 경영활동 모라유통량 보고서, 어업생산량 연관총괄 보고서, 와타츠미섬 내부시설 유지경비 월간 보고서. 처리할 일이 이렇게나 많다니. 게다가 코쿠미는 평소에 묘책 모음집도 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해서 점점 초췌해지나 봐. 코코미가 기운 차릴 수 있게 빨리 병서를 찾아내자. 봐! 이게 코코미가 찾는 병서 아닐까? 오늘은 황새치 2번 대장이 돌아와서 에너지 4포인트 증가. 그건... 돌려줘... 이것도 아니구나. 계속 찾아보자.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병서를 가져가서 코코미한테 읽어주자. 코코미, 네가 찾는 책이 이거야?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몇 마디만 읽어줘 볼래? 바로 이거야. 부탁할게. 코코미! 코코미! 어떡하지? 코코미가 잠들었어. 오늘 저녁에 축하연도 있는데, 게다가 곧 있으면 회담이잖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정말 괜찮을까? 근데 확실히 피곤해 보이긴 했어. 아직 시간 있으니까 더 쉬게 해주자. 재앙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켜야 해. 전쟁은 이미 끝났어. 모든 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다들 보여? 어라, 나 잠들었었어? 지금 몇 시야? 엄청 오래 잤다고. 곧 모닥불 연애할 시간이야. 벌써? 이렇게 잘 잔 건 오랜만이야. 적어도 에너지를 3포인트나 회복한 것 같으니까 회담이 끝날 때까진 버틸 수 있겠어. 고마워. 이제 모닥불 연회에 가보자. 평소에 코코미로 돌아왔어. 다행이야. 축하연 준비는 대충 끝난 것 같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연설을 해야 돼. 코코미, 에너지는 충분해? 걱정 마, 충분해. 너희 덕분에 에너지를 빨리 회복했어. 다행이다. 우리도 응원해줄게. 다들 고생 많았다. 오늘은 우리만의 축하연이다. 최근 우리와 막부군의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안소령의 폐지도 보았지. 이나즈마의 미래가 어떨지는 나도 예측할 수 없지만 와타츠미 섬의 평화를 위해 난 내일 텐료 공행과 평화회담을 가질 것이다.
제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린 이 험난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이 축하연은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해 준비한 것이니 어렵게 얻은 승리를 만끽하길 바란다. 와! 축하연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사람은 즐거울 때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고 나지. 네가 가서 정보를 좀 더 수집해줄래? 아직 텐뇨봉행이 우인단과 결탁했다는 일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 내일 회담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야. 그래, 우리가 가서 더 물어볼게. 산고노미아님 덕분에 와타츠미 섬은 지금의 평화를 얻었어. 최근에? 생각 좀 해보지. 우리한테 최고로 큰 일은 드디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전에 전쟁할 때는 바다에 군함이 너무 많아서 근처에 작은 물고기나 새우만 잡았거든. 수확이 별로인 날은 다들 배도 못 채웠어. 아이들이 밤낮 없이 우는데도 속수무책이었지. 밤마다 배가 꼬르륵거려서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 힘겹게 밤을 새우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좀 나아졌어. 네 얘기 들었어. 황새치 2번대 대장이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 생선은 방금 잡은 거야. 사양 말고 받아. 아이, 아니야, 아니야. 이럴 것까진... 그냥 받아. 네가 없었으면 우린 지금도 굶고 있었을 거야. 사람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고 산고노미아님이 그러셨어. 알겠어, 고마워. 여행자,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보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네. 더 이상 전쟁은 없었으면. 한번 보고 가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고기와 곁들이기 딱이죠. 텐뇨봉행이 우인당과 결탁한 일 말하는 거야? 나도 들었는데 다른 정보는 더 없어. 병사들이 매우 흥분 상태라는 말에는 나도 동감이야. 저기 있는 병사 보여? 최근에 좀 이상하더라고. 목청도 크고 괜히 창을 여러 번 휘두른다니까. 좀 무서워. 전쟁도 어렵게 끝났는데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야. 관심 있으면 가서 본인한테 물어봐.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그렇게 오래 싸웠으니 이제 쉴만도 하지. 과일 좀 살래? 오늘은 한정 특가야. 전에 연애를 엄청 기대하던 친구가 있었어. 축하연에서 같이 노래 부르기로 약속했는데 그 녀석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있는 한 축하연에서 말썽 피울 사람은 없을 거야. 시간 괜찮으면 와타츠미 섬에 자주 놀러와. 넌 우리의 영웅이니까. 앞으로는 재앙 없이 매일 지금처럼 즐거웠으면 좋겠네. 술 냄새 엄청 심해. 응? 넌 황새치 2번대 대장 맞지? 와타츠미 섬에 돌아왔구나. 소대를 버리고 혼자 달아난 줄 알았다고? 우린 도망 안 가거든? 그건 모르지. 평화나 안정, 다들 그런 것만 얘기한다니까?
저항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기억해? 맞아. 그럼 네가 진정한 저항군인지 아닌지 내가 실험해보지. 뭘 묻고 싶든지 간에 날 이기기만 하면 알려줄게. 이 사람이랑은 말이 잘 안 통하네. 어떡하지? 싸울 거야? 그런 말은 날 이기고 나서 하시지. 강하군. 역시 상고노미아님이 택한 자야. 너한텐 아직 전투 의지가 남아있어. 너라면 우릴 이해할 수도 있겠군. 황새치 2번대 대장, 우리의 동료가 될 건가? 텐료 봉행이 우인당과 결탁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지어낸 말이야. 계속 걱정한 문제가 실은 너희가 지어낸 거라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텐녀 봉행과 전쟁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게 우리가 바라던 바야. 평화회담? 다들 그런 생각이나 하니까 와타치미 섬에 미래가 없는 거야. 텐녀 봉행이 중간에 마음을 안 바꿀 거라는 보장 있어? 라이덴 쇼군이 다음 안수령을 공포하면 우리 저항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투 의지라고. 텔료 봉행과 라이덴 쇼군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맞아, 방금 한 말도 결국 다 네 추측이잖아. 그 추측 때문에 이런 소문을 지어내고 모두가 힘들게 기다려온 평화를 파괴하려는 거야? 별 관심도 없으면서 나한테 훈수두지 마! 너희가 뭘 알아? 이기기 위해서 우린 전투 의지를 극도의 경지까지 고수했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다 쓸모없는 일이라니. 우리 보고 무기를 내려놓고 일반인처럼 생활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눈을 감으면 전쟁에서 희생한 동료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동료들의 모습이 아른거릴 때마다 난 텔료 봉행, 그리고 안수령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너흰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닌가 보군. 내가 한 얘기를 상고노미아님께 말해도 좋아.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릴 막기엔 늦었을걸. 늦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답하지 않을 건가 봐. 어쩌지? 긴급사태니까 우선 코코미한테 알려주자. 아무튼 이렇게 된 일이야. 텐류 봉행이 우인당과 결탁했다는 건 그들이 지어낸 소문이래. 회담을 파괴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게 그들의 목표야. 그리고 우리가 무얼 하든 이미 늦었다고 했어. 그렇구나. 괜찮아. 걱정시켜서 미안. 내 잘못이야.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코우진이 이미 늦었다고 한 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어. 회담은 내일 시작이지만 양측 코이병은 미리 회담 장소에 도착해서 근처 안전을 확보하고 있어. 코우진 같은 주전파는 이미 호위대에 섞여서 내일 회담에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호위병을 바꿔버릴까? 아니,
우리가 새로운 호위병을 데리고 중립지대로 간다면 분명 모두 경계할 거야. 주전파 병사들이 계획을 앞당겨서 텐유봉행의 호위병을 공격하면 역시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거기에다 와타치미 섬 병사 중에 이 일에 가담한 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니 지금 인원을 바꾸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거야. 너무 복잡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걱정하지 마. 이미 일어난 일이니 내가 대안을 생각할게. 병사들도 잘못이 있지만 전부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들의 목숨은 지킬 생각이야.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자. 오늘이 회담일인데 어때? 준비됐어? 자, 이걸 줄게. 어젯밤 내가 쓴 묘책 모음집이야. 이번 회담은 복잡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는 187가지에 불과해. 모든 경우의 대책을 전부 적었으니까 때가 되면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면 돼. 우와, 엄청 두껍네. 어디 보자. 격렬한 언쟁, 무장전투 발발, 방화 반란, 분산된 병력의 기습, 임질극과. 우와, 진짜 많다. 상황마다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놓이네. 그럼 다행이고, 이번 회담은 특별해. 와타치미 섬과 막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지. 하지만 와타치미 섬 병사들은 아직 불만이 있어서 회담에선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지. 회담을 순조롭게 마치려면 힘을 더 많이 써야 할 거야. 난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로서 책임을 져야 해. 나에게 힘을 보태줄래?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하자. 오랜만입니다, 쿠주 사라. 저번 만남은 전장에서였죠? 네, 그땐 당신 덕분에 애 좀 먹었죠.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맞아요. 그녀는 이번 회담의 증인입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의 전쟁을 온전히 겪었고 지금의 평화를 위해 큰 공을 세웠죠. 그녀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해역 관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우린 와타치미섬 어민들의 나루카미섬 해역 활동을 제한해왔죠. 이제부턴 정식으로 제한을 풀 계획입니다만 나루카미섬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확을 와타치미섬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좋습니다. 대신 나루카미섬 근처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은 반드시 텐유봉행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치안 문제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텐유봉행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협약서에 넣죠. 텐유봉행이 있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아, 회담이 꽤 순조로워 보여. 인적 왕래와 선주군대의 소속 문제로 넘어갑시다. 예전엔 우리가 와타치미 섬에 가거나 와타치미 섬 사람이 올 때 모두 엄격한 신문을 거쳤었죠. 결국 교류는 점점 줄어들고 섬을 넘나들며 장사하려는 상인도 적어졌고요. 전쟁이 끝났으니 야시로 봉행해서 상인들을 선발해 양측의 상업 무역을 관할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업 무역은 교류가 있어야 하죠. 양측 상인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아예 야시로 봉행에 맡길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와타치미 섬은 현재 각종 물자가 시급하다고 하던데 야시로 봉행에서 일괄적으로 안배하는 게 그쪽한테도 좋을 텐데요. 부족한 물자는 저희 쪽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와타치미 섬은 자원이 풍부해서 외지 상인들도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일어난 건은 카미사토 가문이 직접 저희랑 의논해야죠. 텐뇨 봉행은 그럴 권력이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치안 문제를 얘기해보죠. 전 와타치미 섬의 치안 부대를 텐뇨 봉행의 관할로 되돌릴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나즈마의 치안은 텐뇨 봉행에서 전면 관리하고 있는데 와타치미 섬만 예외를 둘 순 없죠. 비겁한 구조가 우인당과 결탁해서 우리 와타치미 섬의 모든 걸 빼앗으려 하다니! 형제들! 쿠조가는 믿을 수 없다! 해치우자! 더! 쿠조님을 모아라! 제16초? 아니, 제67초? 아니면 제73초? 대체 어떤 거야? 코코미, 이럴 땐 몇 번째 솔책을 써야 돼? 마지막. 근데 지금은 너희가 나서지 않아도 돼. 다다카치? 상황이 변했으니 일단 옆에서 대기하도록. 걱정 마. 너희의 요구는 이미 알았으니 이제부턴 나한테 맡겨. 구조씨, 이 일에 관해서 우리 와타치미 섬에게 해명은 해주셔야죠. 네, 잠시만요. 다들 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 너희 둘, 이쪽으로. 말해보아라. 정말 우인당과 결탁했나? 그게... 실은 결탁이라 할 것도 아닙니다. 우인단 몇 명이 찾아와서 그들과 협력하면 와타치미 섬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땐 시도해봐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는 수락하지 않고 아주 신중히 행동했어요. 일단 그들이 와타치미 섬에 손해를 입히면 저희는 상황 봐서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구조님, 저희는 정말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만 했을 뿐인데 와타치미 섬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됐다. 돌아가면 알아서 벌을 받도록. 놈들은 우인단이다. 우인단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나? 협력은커녕 그들과는 머리카락 한 올도 얽히지 않아야 해. 그들의 목적은 뭐지? 우인단의 주요 병력은 이미 이나즈마에서 철수했을 겁니다. 저희를 찾아온 자들은 우두머리의 복수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부하인가? 복수를 위해 이나즈마를 계속 혼란에 빠뜨릴 생각이군. 언젠가 내가 친히 그들을 전부 잡아들일 것이다. 이번 일은 우리 문제가 맞습니다.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긴 점 사과합니다. 회담을 이어갈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죠. 쿠조 씨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텐뇨 봉행 내부에서조차 부력 파함이 있는데 어떻게 와타치미 섬의 치안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어요? 반박할 수 없군요. 이 안건은 일단 보류하죠. 텐뇨 봉행이 정돈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합시다. 상임 문제도 양측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야시로 봉행 측과 상의해보죠. 사라의 기세가 확연히 꺾였네. 그렇다면 회담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겠어?
와타치미 섬의 군사가 작전뿐만 아니라 단판에도 능할 줄은 몰랐군요. 다음 만남에도 이렇게 앉아서 대화했으면 좋겠네요. 전장에서 당신을 만나면 꽤 성가시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도 돌아가서 텐요 봉행의 내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겠군요. 우인단 야영지는 저희가 처리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을 얻기 위해 다시 그쪽과 연락할 겁니다. 괜히 경계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일망타진하는 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하도록 하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죠. 상고노미아님, 저인! 일단 와타치미 섬으로 돌아가지. 상고노미아님,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너희가 말썽 피운 이유는 이미 들었어. 텐요봉행을 믿을 수 없어서 평화회담 대신 전쟁을 원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어찌저찌 그들의 음모를 간파했지만 너희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어. 하지만 상고노미아님, 희생한 동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대로 멈추면 저희의 노력은 전부 헛고생이 되지 않습니까? 전 전쟁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제가 희생한다 해도 괜찮아요. 전 저희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고요. 너희 생각을 이해할 순 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그 결과에 책임지게 강요할 순 없어. 전쟁 기간 동안 우린 슬럼프도 있었고 승리한 적도 있었지. 너희에겐 전의를 불러일으키고 가슴 뛰는 경험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너희가 볼 수 없는 곳에선 날마다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었어. 와타치미 섬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는 건 전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쳤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미 지쳤어. 너희 때문에 다시 밑바닥으로 끌려갈 순 없어. 아, 하지만... 알아. 이건 너희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전투 의지만 강조하고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상고노미아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군사법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좋아. 그럼 선포한다. 오늘부터 와타치미 섬의 안전을 수호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비밀 군대를 결성하겠다. 너희 같은 자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지만 고된 훈련이니 다들 이 꽉 물고 버티길 바란다. 산고노미아님의 말씀은? 이번 회담을 보면 쿠조 가문은 당분간 평화롭기 힘들 거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쟁을 원하는 쪽도 있기 마련이지. 와타치미 섬은 평화를 지향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있어야 해. 너희에게 전투 의지가 남아있으니 오늘부터 지옥 훈련을 시작하지. 모두가 정면전에서 막부무사 두 명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상고노미아님. 그래, 고로한테 가서 지원하도록 해. 앞으론 무슨 일이 있든 단독 행동은 절대 안 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의할 여지는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상고노미아님. 고로님한테 지원하러 가보겠습니다. 후, 잘 해결된 거겠지? 왠지 에너지가 또 떨어지는 것 같네. 비밀기지 근처에 가서 좀 쉬자. 수고 많았어. 네 도움 덕분에 와타치미 섬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네. 천천히 회복 중인데 아마 금방 다 회복될 거야.
역시 사람 많은 상황은 대처를 잘 못하겠어. 이전과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사람이 많으면 역시 좀 불안해. 앞으로 단판 같은 건 고로한테 맡길래. 그래? 사실 아라이토가미 무녀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 예전엔 와타치미 섬의 안정을 보장하고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길 생각만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단 걸 깨달았어. 사람의 염원은 수만 가지고 행복의 기준도 천차만별이지. 난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괜찮아. 단번에 끝까지 갈 수 없다면 천천히 가면 되니까. 지금의 난 성숙하지 않아. 그러니 와타치미 섬에 남아서 내 곁에 좀 더 있어줄래?